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는 뒤에서도 넣고 앞에서도 넣고. 마찬가지로 옆구리 쪽에서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낮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주고요. 또 낮은 거는 살짝 좀 높여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이렇게 피라든가 이런 거는 좀 뭉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높낮이를 주면서 뭉쳐주시면, 이렇게 뭉쳐주시고, 높낮이를 주면서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해서 높낮이를 줘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루드 베키아를 샀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노란색인데 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도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루드 베키아를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글로리오사랑 같이 색이 노란색도 있고. 연결하는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뒤에서도, 백키아도 뒤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왕이면 잎을 다 제거해 주시고 꼭 물올림을 할수 있을 정도로만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선이 깔끔해야지만이 파랄렐이 잘 보이거든요. 선을 보여주는 이거 오늘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랄렐은 이렇게 뭉쳐서 서로 꽃이 뭉쳐있지만 않으면 굉장히 멋있는 선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작업을 하시면 되고, 위에서 잎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잎이 가리게 되면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높낮이를 줘서 그룹을 지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높고 낮고를 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 뒤에서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무게감이 있어서 훨씬 더, 네,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얘도 옆구릅도 넣어야 되잖아요. 옆구릅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부분은 따주세요. 따주셔서 위에서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관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꽃이 많거나 하면 따주세요. 위에 선이랑 다 보일 수 있도록 따주시면, 이렇게. 네, 여기도 루드비키아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소관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높낮이를 줘서 꽂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피를 한번 많이 꽂겠습니다. 피를 뒤에서도 꽂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주그룹 쪽에 꽃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부 다 곡선은 별로 없고요. 전부 다 사선으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약간씩 이렇게 보면 무게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약간씩 공간 여백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꽂은 다음에 살짝살짝만 벌려주세요. 그래야지 꽃들이 필수 있고 또 꽃이 자기의 얼굴을 표현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면서 꽃들이 자기 얼굴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간도 있고 서로다가 뭉쳐있는 것도 별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끝에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이 뭉쳐있으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벌려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비워뒀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도 이제 한번 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많이 넣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 공간을 그냥 비워둘 거예요. 근데 너무 이 공간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이 공간이 너무 크면, 너무 좀 답답한 거, 여긴 답답한데, 여기도 답답한데, 여긴 시원하게 뚫렸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몇 선이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지만이 또, 같이 연결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로 연결을 해서 여기는 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높게 세워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높게 세워서. 몇 선만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줄 옆으로 가서. 연결하는 거로. 밑에다가는 저는 돌을 깔을 거예요. 돌을 이제 맨날 작은 돌만 깔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두꺼운 돌로 이제 마감을 할 건데 조금 여기 그래도 백희야를 더 조금만 한 선만 더 집어넣고 돌로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렐럴 할 때에는 항상 여기 끝선이 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소재가 이쪽이 높고 여기도 다 높아야지만이 얘가 이렇게 처지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파렐럴 하면 여기 전체가 높고 여기 소관은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여기서 높여줘서 같이 이렇게 수직이 될 수, 일자가 될수 있도록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되는데 여기가 낮았어요. 소재가. 이렇게. 그러면 타원형처럼 되거든요. 그거는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가 만약에 낮다, 그럼 살짝만 이렇게 높여주시면, 조금씩만 높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타원형처럼 이렇게 굴곡이 되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끝선을 항상 높여주셔야 돼요. 파랄랄 할 때는 항상 높여주시고, 가운데서는 상관은 없어요. 높낮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소관에서까지 다 높일 필요는 없고, 높낮이가 있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타원형이 아니라 파랄렐은 무조건 끝선이 높아야지만 연결이 되구나. 그것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파랄렐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검정색 화기에다가 이게 좁잖아요. 파랄렐 하게 되면 넓은 것보다도 좁은 화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좁은 화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그 돌을, 저는 오늘은 맨날 작은 돌을 썼잖아요. 흰색 아니면 검정 돌을 썼는데, 오늘은 좀 굵은 돌로 해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돌을 넣을 때도 항상 이렇게 조금씩 어느 공간은 많이, 어느 공간은 좁게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한번 줘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밥이 있었어요. 마린 그 소재가 있어갖고 그 사이에다가 돌을 넣으니까 더 안정감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밥이 좀 어둡잖아요, 색이. 근데 돌은 또 밝아요. 그래서 잘 여기서 이제 밑에서의 그 파랄렐 하면 밑에서는 대개가 없어야지만이 파랄렐 작업인데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한 3%나 5%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그러니까 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체리로 해서 연결하는 부분만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서 파랄렐은 요까지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파랄렐인데, 밑에서는 파랄렐, 너무 3% 정도인데, 이게 밑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교차식으로, 지금 이제 연밥이랑 교차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거를 파랄렐 작업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파랄렐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는 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